송도 주민들이 인천과 안산을 잇는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에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국토부가 지역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민들은 국토부에 기존 계획을 재검토하고 해당 노선을 지하화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상국가 철회하라! 수도권 제2순환선 건설을 위한 주민 설명회. 송도 주민들은 국토부 계획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하화도 있고 외곽 멀리 빼는 것도 있고 지상도 있고 대안이 다섯 개나 있는데 왜 주민들한테 최악으로 가는 일환으로 했는지, 람사르 습지를 전부 전면 파괴시키는 일환으로 했는지 우리 주민들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탁상행정으로밖에 안 보여요. 수도권 제2순환선 인천과 안산 연결구간 건립사업이 송도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도로는 서울 외곽순환도로 그 바깥을 더 큰 원으로 잇는 도로입니다. 주민들이 반발하는 건 해상 고가도로가 송도의 바다를 막는 형태로 계획됐기 때문입니다. 바닷가에 발전소, 쓰레기, LNG 이런 것만 주고 있어요. 뭐예요 도대체? 부산에다 갖다 지으세요 그렇게. 부산에는 한마디 못하면서 왜 우리한테만 그러는 겁니까? 인근 아파트 입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 소리를 학교와 아파트에서는 24시간 365일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지금은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따지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피해 상황은 다음 단계인 환경영향평가에서 명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분히 오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입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저희가 제대로 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한 또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니까. 국토부의 계획을 원점 재검토하고 고가도로를 지하화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송도 주민들. 이 같은 의견이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